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오포토 킹콩이에요. 그 고릴라 킹콩 말고요. 이 비디오 삼각대 세트의 이름이 킹콩입니다. 그리고 이 킹콩이라는 비디오 삼각대는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그 모든 헤드들 중에서 지금 요거 이게 무빙이 가장 좋습니다. 제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 카운터 밸런스의 안정감이라든지 또는 부드럽게 틸트 업이라든지 틸트 다운 또는 패닝 그리고 멈췄을 때 이 모든 무빙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이 헤드가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딱 이 무빙만 봤을 때는 진짜 최상급입니다. 제가 썼던 것들 중에서 어쨌든 되게 잘 나왔어요. 이번 거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제 앞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BV15 비디오 헤드와 오늘 소개해드릴 BV20 비디오 헤드가 있어요.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은 BV20의 비디오 헤드가 더 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이즈가 더 커진 만큼 최대 페이로드도 증가했습니다. 이전에 BV15는 최대 페이로드가 10kg였다면 이번 BV20은 최대 페이로드가 15kg로 5kg가 증가했어요. 그 말은 즉 더 무거운 카메라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고 또 헤드의 우측 옆면을 봐보면 플레이트 잠금 레버 방식이 바뀌었는데 이전의 BV15는 이렇게 돌리는 레버 형태로 되어 있었다면 이번 BV20은 원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탈착하는 게 BV20이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편의성 또한 업그레이드 되었죠. 자, 그리고 헤드의 우측 옆면을 봐보면 BV15는 틸트의 유압 조절 레버가 있고 BV20은 드디어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가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무단이 아니고요.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레버예요. 0단부터 1단, 2단, 3단 총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제가 이전에 BV15 이 비디오 헤드를 소개할 때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이 이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가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BV20에서 이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가 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완벽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헤드를 반대편 옆면으로 돌려보면 BV15는 이 틸트의 잠금 레버가 위치해 있고요. BV20은 틸트의 유압 조절 레버가 위치해 있어요. 이 BV20은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유압 조절 레버는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틸트의 잠금 레버가 BV20은 이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편의성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BV15는 이 틸트를 잠글 때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틸트를 풀렀다가 잠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돌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BV20은 내리면 풀리고 올리면 잠기는 약간 원터치와 같은 형태로 바뀌어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헤드의 아래쪽을 보면 패닝의 유압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거는 BV15나 BV20이나 동일해요. 잠금 레버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페이로드도 증가를 했고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도 추가가 돼서 운용성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플레이트의 잠금 방식이라든지 또는 틸트의 잠금 방식 이런 편의성 부분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두 제품 간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펜바는 제가 이렇게 봐봐도 두께가 살짝 두꺼워졌나 싶기도 하다가도 자세히 봐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육안상 큰 차이는 못 느끼겠고 제가 이전에 이 삼각대를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립감이 진짜 좋습니다. 이 펜바의 그립감이 상당히 우수하고 또 이 레오포토 킹콩의 펜바의 장점은 이렇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요. 길이를 줄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는 장점이 뭐냐면 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간혹 비디오 헤드 중에 펜바의 길이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구석에서 삼각대를 세팅하고 운용을 할 때 지금처럼 이런 벽면에 부딪히게 돼서 운용이 불편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각도를 막 이렇게 조절해가지고 장애물들을 피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레오포토의 펜바는 이렇게 길이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펜바의 각도 조절 없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레오포트의 비디오 헤드는 수평계가 참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플레이트 놓는 최상단에 수평계 하나 있고요. 패닝 유압 조절 레버 위쪽에 수평계 하나 더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비디오 헤드를 빼보면 하프볼에도 수평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디오 헤드는 바닥이 평평한 플랫한 비디오 헤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슬라이더에 장착하기에도 편리해요. 플레이트를 신속하게 탈착하기 위해서 프레스 릴리즈 클램프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플레이트를 잡고 있는 레버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플레이트 뒤쪽에 버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트 옆쪽에 굉장히 길다란 레버가 있습니다. 그냥 톡 하면은 이렇게 풀려요. 여기서 뒤에 있던 레버를 누르면 바로 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장착을 할 때는 역순으로 플레이트를 놓고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들어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앞뒤로 걸리게 됩니다. 플레이트 위치를 조절한 다음에 이 길다란 레버를 다시 눌러주면 아주 단단히 고정이 돼요. 자,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플레이트 자체가 일반적인 맨 프로토타입의 플레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비디오 헤드가 하나다, 맨 프로토타입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처럼 비디오 헤드를 뭐 타사 것도 쓰고 여러 개 갖고 있다 하면은 이 플레이트를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간단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주 애용하면서 쓰고 있는 건데 파이캠의 F50이라는 퀵 릴리즈거든요. 이 퀵 릴리즈를 이 플레이트 위에다 장착을 하면 일반적인 맨프로토 타입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이 비디오 헤드와 연결하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킹콩에다가 전부 다 이 퀵 릴리즈를 추가로 달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일단 하프볼 베이스의 사이즈는 75mm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레벨링 핸들을 빼서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75mm 하프볼 베이스를 갖고 있는 다른 삼각대 다리에도 장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비디오 삼각대를 쓸 때 이 레벨링 핸들을 가장 많이 쓰는 거 아시나요? 삼각대의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 헤드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레벨링 핸들을 풀렀다가 잠갔다가 이런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킹콩 삼각대를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레벨링 핸들의 조작성이 진짜 좋습니다. 제가 이런 비디오 삼각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비디오 삼각대들 중에서 이 수평을 풀고 잠그고 하는 이 핸들이 이 킹콩께 제일 편해요. 일단 이 핸들 쪽에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 붙어 있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 두께가 두꺼워서 그립감도 좋아요. 그리고 풀고 잠글 때 큰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작성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작에서는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틸트의 유압 힘으로 약간 반쪽짜리 카운터 밸런스를 잡았다면 자, 이번 BV20 비디오 헤드는요 카운터 밸런스 조절 레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완벽히 카운터 밸런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FX6 카메라에 V배터리 달고 샷건 마이크 달고 앞에 매트박스까지 설치해 놓은 상황인데 이때 카운터 밸런스 조절 단계를요 2단계로 해놨어요. 3단계가 앞에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말은 즉 지금 이 세팅으로 올려놔도 더 무게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실제로 카운터 밸런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틸트의 잠금을 푼 상태입니다. 자, 우선 틸트 다운. 잘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틸트의 유압이라든지 패닝의 유압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레오포토 킹콩은 틸트의 유압과 패닝의 유압을 무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쪽으로 돌리면요 거의 유압 없이 부드럽게 아니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거를 플러스 쪽으로 쭉 돌릴수록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무빙이 들어갑니다. 패닝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쪽으로 쭉 돌려놓으면 이것도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반대로 이거를 마이너스 쪽으로 패닝을 돌리면요,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돌아갑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막 돌렸을 때 막 360도 돌 정도로 유압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움직여도 무빙이 아주 깔끔하게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프레더 찍다가 이렇게 카메라로 자연스럽게 이동.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디오 헤드를 쓰다가 아, 나는 왜 이렇게 무빙이 잘 안 나올까 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실력의 그 영향도 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장비빨이 더 커요. 장비가 좋으면 무빙도 좋게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삼각대 다리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BV15의 다리는 LVC193C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었고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BV20에 조합된 삼각대의 다리는 LVC253C라는 모델명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헤드가 더 커지고 페이로드가 더 증가한 만큼 더 무거운 카메라를 올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더 튼튼한 다리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육안으로 딱 보면 두께부터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BV15에 달려있던 다리는 최대 두께가 19mm였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의 다리는요, 최대 25mm입니다. 두께가. 그래서 이전작보다 두께가 약 6mm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작과 마찬가지로 전부 다 풀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잠금 방식도 이전 제품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반바퀴 돌리면 잠금이 풀리고요. 다시 반바퀴 돌리면 잠겨요. 이걸 여러 번 안 돌려도 됩니다. 딱 반바퀴 돌리고 다시 반바퀴 잠그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말발굽 형태의 발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쪽에 있는 게 BV15에 있던 거고 이쪽에 있는 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의 다리예요. 똑같이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닿았을 때 미끌리지 않습니다. 또한 요거를 빼면요, 아래쪽에 스파이크 형태로도 변화를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가 다릅니다. 이전작은 이 헤드를 빼고 여기 하프볼 베이스까지 했을 때 최대 163cm까지,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리의 최대 높이는 이 헤드 빼고 하프볼 베이스까지 했을 때 최대 170cm까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헤드까지 올라가니까 제 키가 살짝 노출이 되는데요. 어쨌든 와, 높이 보세요. 꽤 많은 차이가 있죠. 여기서 만약에 카메라까지 올린다? 저보다 더 높아집니다. 이것도 미들 스프레더 기준이에요. 이 스프레더를 그라운드 스프레더로 바꾸면요, 높이는 더 올라가요. 뭐 확실히 이런 시네마 카메라급은 이 정도 다리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자, 이번엔 다리를 다 접었을 때 높이를 비교해 볼게요. 어차피 헤드를 뺄 일은 없기 때문에 헤드 포함해서 재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제품 78cm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83cm 나와요. 다리를 다 접었을 때는 약 5cm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이 다리의 각도를 총 3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위쪽에 있는 이 레버의 버튼을 눌러서 바깥쪽으로 뺀 다음에, 자, 보세요. 이게 제일 낮은 각도인데 로우 앵글 찍기 너무 좋습니다. 이 킹콩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로우 앵글이 되는 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로우 앵글로 해서 이런 거, 이런 장면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처럼 가장 넓게 75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55도, 아까보다는 높이가 약간 올라갔죠? 이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23도, 그냥 기본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킹콩 삼각대 다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스프레더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처럼 미들 스프레더 이 형태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여기 스프레더의 양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프레더의 길이를 늘린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말발굽 이쪽에다가 장착을 시키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라운드 스프레더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삼각대들은 이 스프레더가 미드 아니면 그라운드 둘 중에 하나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킹콩 삼각대의 다리는 이렇게 그라운드와 미드 스프레더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레오포토의 킹콩 비디오 삼각대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전작인 BV15 제품과 이번에 새로 나오는 BV20 제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이 BV20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이 더 높은 등급의 제품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게 가격이 20만원 차이거든요. 이게 799,000원, 이게 99만원인데 할인 들어갑니다. 출시 기념에다가 또 제 유튜브 구독자 분들을 위한 추가 할인까지 해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할인할 때 사세요. 뭐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은 그렇고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헤드의 무빙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번에 카운터 밸런스 레버 들어간 것도 그렇고 딱히 단점이 없어요. 그만큼 이번 거는 진짜 잘 나왔어요. 하나 아쉬운 거 있었다. 이 플레이트 맨프로토 타입이 아닌 거.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레오포토 킹콩 요거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번에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